자,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고유명사입니다. 평화의 터전. 예루살렘은 샬라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샬롬 예흐에, 불행을 끊어내다. 그러니까 평강은 불안한 거를 내가 믿음으로 딱딱 끊어야 평강이 되는 거예요. 평안이. 그렇지 않으면 생각하는 두려움이 다 불행이 돼 와서.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안 돼. 나만 재수 없으니까 재수 없어. 그걸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끊어내는 게 뭐예요? 저주해버리는 거야. 저주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게 그대로 들어오면 나만 손해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게 저주지. 그럼 너 불순종이야, 불순종. 순종하면 그게 저주지. 내가 순종해야 될 뻔 그 생각이 나가버리지. 그것이 무슨 순종이에요? 여러분들, 카이로스 순종이에요? 크로노스 순종이에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는 기분 따지지 않고 사건만 보고 오는 거야. 크로노스는. 에? 신이 운명을 만들어내는 거. 신이 인간에게 운명을 부여해주는 거. 이게 크로노스라고 그랬잖아요.